두 선수 합쳐서 계속 5개씩 뱅크샷이 나오고 있는데 3세트까지 총 15개의 뱅크샷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응유엔 선수의 초구기 때문에 약한60% 정도의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의 지금 4세트예요. 네, 득점. 자연스럽게 내 수구의 밀림을 잘 만들어낸 바깥 돌리기. 자, 그래서 바깥 돌리기. 자, 연속 득점.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듯이, 자, 회전력을 극대화시킨 바깥 돌리기. 완벽했네요. 자, 문제 뱅크샷 왔습니다. 오늘 성공이 상당히 좋았던, 그렇죠, 되돌리기 뱅크샷입니다. 자, 자, 힘을 빼면서 접근. 네, 들어갑니다. 자, 네. 득점 이후에 또 한 번의 뱅크샷. 자, 빈 쿠션에 이렇게 3뱅크로 응연 선수가 정말 잘 노리네요. 그렇죠. 2뱅크도 있지만은 3뱅크로 가요. 밀고 들어옵니다. 네. 세워치기가 됐습니다. 자, 절묘한가요? 자, 회전을 살짝 타고, 네, 득점. 자, 전혀 흔들림 없이 완벽한 수구 컨트롤. 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회전력을 이용한 안으로 세워치기. 자, 타임아웃 쓰면서 일단 큐를 만들어냈습니다. 7대0. 비껴치기. 좋은데요. 2점. 네, 연속 득점. 네. 자, 돌아 나가는 공이 오, 살짝 들어와서 맞았어요. 요, 됐어. 아, 꺾이면서 진입합니다. 아, 만들어냈어요, 정주 선수. 오늘 휘어치기에서 말이죠. 강한 회전으로. 네. 정말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자, 모든 스포츠는 1%의 희망만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45%의 희망이 있어요. 이종규 선수에게는. 평범하게 바깥 돌리기. 자, 연속 득점. 자, 살아납니다. 지금 이 바깥 돌리기에서의 이 감각을, 자, 어느 정도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감각하고 접목시킨다면은. 네. 계실 수 없어야죠. 그렇죠.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살아났어요. 자, 오늘 뱅크샷 3뱅크는 정말 완벽함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실수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자, 득점 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4세트에도 이제 뱅크샷 3개째. 정말 생긴 것만큼이나 깔끔했어요. 네. 응유엔 선수의 이 깔끔한 외모에 걸맞는 뱅크샷 너무 좋았습니다. 아, 클린샷을 보여줬죠. 회전력이, 네, 조금은 부족했어요. 네. 자, 자, 맹추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종주 선수. 자, 시작이 뱅크샷이라는 부분이
이종주 선수에게는 산뜻한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지가. 자, 짧게 포크샷. 돌아서. 자, 득점. 자, 다음 배치가 정말 중요해요. 이번 바깥 돌리기는 이렇게 짧게 포쿠션으로 설정한 과정이 너무 좋습니다. 네. 4점. 살아났어요 지금. 자, 문현 선수 살짝 불안해지죠? 그러죠. 이렇게 되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자, 예유를 찾은 이종주 선수의 수구가 이제는 강함과 부드러움을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얇게 컨트롤해서 옆 돌리기 내려옵니다. 오, 또 한 번 들어가죠. 네. 자, 10점 뛰어올랐습니다. 이제 두 점 차. 자, 지금 이 순간에는 이종주 선수보다 부인인 임정숙 선수가 더 긴장하고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마 입술이 바짝 마를 듯한데요. 자, 끝까지 회전력 전달이 네. 좋습니다. 자, 직접 봅니다. 네. 자연스럽게 아주. 좋네요. 네, 득점. 이제 나머지 두 점. 기스를 빼기 위해서 많은 두께 그리고 내수가 밀릴 수 있는 과정을 득점 회전력을 이용한 득점력이 잘 이루어진 옆돌리기예요. 자, 두 개 남았는데 너무 좋은데요. 자, 옆돌리기. 일단 세트 승리 공식은 갖춰놨습니다. 뱅크샷 3개. 자, 들어왔습니다. 의견 선수 매치 포인트. 자, 새롭게 시작된 세트 2대2의 승부치기 한번 기대했는데 자, 첫 경기부터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네, 아 거의 따라붙었던 이종주 선수인데요. 자, 아 이거는 너무 좋은데. 네. 얇게만 가면 돼요. 자, 대회전. 자, 돌아섭니다. 별탈 없이 득점됩니다. 코너를 바짝 돌아서 마지막 포인트 우현 선수 석점 마무리. 자, 이종주 선수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이번 128강인데 네. 자, 1세트에서의 이 공격력이 잘 풀린 듯 싶었으나 2, 3, 4세트에서의 응현 선수의 이 되돌려치기 뱅크샷의 위력